좀 천박하네요. 천상계 보물리에의 주조 기술. 이게 좀 제목이 뭐죠? 이게 약간 뭐 데이팅 앱 같은데요. 데이팅 앱. 자, 이분의 닉네임은 부산 남친구의 남친을 구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계신 부산 남친구애님,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미혼이니 애인 구하죠. 저는 마음이 여려요. 눈물도 많고요. 주변에서 착해 빠졌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지금은 진지하게 사귈 애인을 구하고 있어요. 나이 제한 있어요. 20대, 40대, 50대, 60대는 정중히 사절할게요. 저는 30대끼리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1차, 2차, 3차 접종 완료했어요. 저에게 관심 있는 30대 남자분들 연락 주세요. 저는 담배는 펴도 상관없어요. 술 먹는 남자는 사절이에요. 수요일, 금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같이 갈분 대환영이에요. 저는 육체보다는 마음만으로만 사랑하는 걸 원해요. 서울이나 경기 쪽은 사절할게요. 롱디는 싫어요. 외모와 인물은 안 봐요. 아니, 제가 안 본다는 게 아니고요. 제 외모와 이 몸매 이런 걸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마음으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길 바래요. 제가 보는 거요? 저는 믿음과 성격과 마음, 신뢰를 봐요. 알뜰하고 생활력도 강해요. 기혼 돌싱 20대 사절할게요. 자, 뭐좀 무슨 일들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좀 욕을 좀 하셨는데. 야, 남자 새끼들아. 왜 그렇게 처 사노?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 처하네. 기타 정보 좀 하시고 확인하시고 친구 신청하시길. 미친 것들밖에 없나 보네. 그래요. 어떤 네티즌이 접근을 했나 봅니다. 지금 몇 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더 좋은 남자가 줄을 설 겁니다. 저는 39예요. 내년이시면 와인이시네. 잘 숙성된 와인은 명품 취급을 받죠. 아하. 어린애들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원숙미, 농후함. 이런 것들은 그때서야 빛을 발하는 법이랍니다. 아, 그래요? 좋은 남자가 줄을 설 테니 시간이 약입니다. 아직은 어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말이죠. 감사해요. 아직 새파래가지고 뭘 아시겠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뿜을 날이 머지않았는데 말이죠. 육체적 아름다움도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니에요. 주변에서 저한테 늙었대요. 아직은 어리시죠. 마음만으로 사랑이 가능하죠. 하지만 당신이 40살이 되면 남자들이 몸이 달아서 참기 힘들 거라고요. 아, 정말요? 준비해 두세요. 남자들의 폭풍 같은 구애를 받을 준비. 아마 감당하시기 벅차실 겁니다. 아, 진짜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 이해하세요. 기회는 곧 찾아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아, 저썸 타는 남자 있어요. 바로 그거죠. 아직 와인이 숙성되길 기다리시는 분인가 보네요. 굉장히 안목이 쓰신 분일 거예요. 썸 타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친을 구한다고 해놓으신 거 보니 이미 본인의 매력에 대해서 슬슬 깨닫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자신감입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 그런 당당함을 유지하시길 바래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그 남자 나이가 좀 많아요. 15살 연상의 남자예요. 저는 39이고요. 그 오빠는 54살이에요. 내년이면 연하의 건물주도 님한테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할 텐데, 왜 야추도 잘 서지 않을 것 같은 분과 만나시나요?
그쵸? 저 너무 불행하죠? 본인의 매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자신을 잘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젠 깨달으셔야 돼요. 맞아요. 내가 어느 정도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여자인지, 어느 정도로 먹히는 여자인지. 남자가 심불자예요. 그 오빠 땡전 한 푼도 없어요. 세상을 다 가질 나이가 머지않았는데 왜 그렇게 스스로를 슬프게 만드시나요? 썸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깝네요. 잘 생각하셨어요. 더 좋은 기회도 본인이 열려 있어야 들어오는 거랍니다. 다정다감하고 자상하긴 해요. 그 오빠가 같이 고등어를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생선가시를 다 발라주더라고요. 하... 저는 운이 없어요. 아니에요. 이제 대운이 들어올 거예요. 젊은 연하남의 양기를 빨아먹으면서 호강하실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 54시라고 했죠? 이 저 성기능도 제대로 발휘가 안 되시는 남자보다 능력 있고 정력 좋은 연하남이 연하남을 후리고 다녀셔야죠. 그래요. 이 54살 같은 직장에 같은 오후반이라서요.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저 지나갈 뿐이죠. 그때 다만 기회가 찾아오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진짜 운이 더럽게 없어요. 이제 잘생기고 몸 좋은 연하남이 가시 발라준 고등어 먹을 때가 돼가네요. 글쎄요, 저에게 그런 미래가 올까요? 이제 세상 모든 남자들을 다 가지고 놀다 버릴 수 있을 테니 즐기면서 사세요. 마음에 드는 애는 임신 공격하면 되죠. 평생 동반자를 만나고 싶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끔 말이죠. 평생의 동반자는 암거미에 그것처럼 잽싸게 낚아채서 씨를 받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계의 법칙이고 세상 만물의 법칙입니다. 꼭 훈남 만나서 임신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노력해야죠. 나처럼 잘 숙성된 와인 같은 여자를 못 만날 거라고 가슴 당당히 피고 남자들을 후려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직 어려서 감을 잘 못 잡으시네. 혹시 그쪽은 솔로신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마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도 솔로입니다. 제대로 된 와인 같은 여자를 아직 못 만나봤네요. 아 근데 아까부터 자꾸 와인 같은 여자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여자가 와인 같은 여잔가요? 그저 아쉬울 따름이죠. 이제 이미 내년이 되면 그런 여자가 되는 거죠. 내년이 되면 제가 와인이라고요? 숙성된 진한 향과 원숭미와 농후함을 뿜어내는 여자. 근처에만 지나가도 페로몬 냄새가 풀풀 풍겨서 남자들이 정신 아찔하게 만드는 그런 여자. 눈만 마주쳐도 남자들이 발정이 나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그런 여자. 그게 바로 내년에 당신입니다. 정말요? 발정난 남자들 많이 만나봤어요.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실 텐데 어떡하나요? 내년이 돼봐야 아는 거죠. 그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란 말도 있죠. 아주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버려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미친 매력을. 아직은 뭐 미성년자와 같으시니까 제가 하는 말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아직 애기잖아요, 그쵸? 아직 39밖에 안 됐죠, 뭐. 거 봐요, 아직 애기라니까. 내년이면 민증 받으시겠네. 에? 성인 된 거 축하합니다. 응? 민증 받은 지가 언젠데 말장난하시나요? 아니죠, 곧 다가올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민증. 남자들의 대시가 바로 그 민증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아직 어려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게 될 테고요. 스스로도 느끼실 테니까요. 그럼 썸타는 이 54년 54살 이 오빠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남자를 골라 다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죠. 네. 르기파. 네?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님의 제2의 성인식을 위한 축포로 에네르기파를 한번 쏘아 올려드렸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야, 이거는 뭐 거의 진짜로 약간 좀 그거다. 약간 좀 그 여성분이 좀 모자라 보여. 약간 좀 경계선 좀 느낌이 좀 들어. 이런 여성분을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좀 씁쓸하긴 한데, 예. 그래요. 재밌네요. 자, 다음 인스타 보정 레전드네. 에? 오잉? 이게? 91.2kg. 봐도 봐도 놀라운 보정법. 왼쪽에 계신 분이에요? 아니 근데 표정 보세요. 열 받았어 이분 거의 뭐. 와. 와. 야 이건 좀 그렇다. 야 진짜 좀 예. 자, 다음. 이효리님 인스타에 조색친이 뭐예요? 조색친? 조색친이 뭐지? 조색친. 나는 솔로. 아. 조용하고 섹시한 츤데레를 뜻하는 나는 솔로가 굉장히 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저 연애 짝 지어주는 그 프로그램이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나도 재밌다고 하길래 저는 볼라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좀 저는 사실 이 요즘 예능의 형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너무 이제 좀 관찰형 예능, 약간 좀 관음, 남의 삶을 관음. 근데 이제 연애적인 이 부분까지도 관음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에 와닿는, 네, 일반인들의 어떤 이 심리전, 그리고 이 옛날에 정말 인기 많았던 짝처럼, 예, 짝이죠, 짝. 예, 나는 솔로. 이 사기 영수님. 이분의 닉네임이 조색춘이라고 합니다. 조색춘. 근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효리 인스타그램에 조색춘. 예, 이 남성분이, 뭐 댓글을 달았나봐요. 효리님 방송 너무 잘 봤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대통령 조색춘이라고. 약간 대통령이라는 요 그 저 의미가 본인을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어떻게 볼까 좀 나댄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아가 너무 그게 좀 강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네. 예. 나는 솔로 팬이라고 하셔서 많은 출연자 친구들 모임에 나는 솔로 대통령 조색친이라고 합니다. 예, 자의식 과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 솔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많은 출연자 친구들 모임에 꼭꼭 한번 모시고 싶어서 부끄럽지만 나는 솔로 출연자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약간 그 저 친목질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무리가 있나 봐요. 이제 뭐 아무래도 출연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보통 이제 만나기 어려운 친구들이죠. 사회 친구들 뭐 동창, 대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뭐 이렇게 동창 있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고 할 텐데 방송으로 맺어진 어떤 그 관계들 이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댓글 남깁니다. 우리 효리님이 낯설 팬이시라고 하셔가지고요. 우주 대스타셔서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낯설 출연자들과의 조촐한 자리 괜찮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아,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좋은 반응이 나오기 힘들 텐데요. 그래서 16기 상철입니다. 저희 꿈을 이루어주세요. 이효리 가수님. 야, 이게 일반인이 그 대스타를 콜하는 그런, 예. 자, 거기에 달린 댓글 드립니다. 조금 세요, 댓글에. 그 수위가. 도태남들 개설치네. 주제 파악 좀 해라, 진짜. 사회성 문제가 아니라 얘네는 진짜 지능이 떨어지나? 존나나대네. 누가 니 같은 걸 만나? 일반인들도 안 만나, 이 찐따들아. 쉰내 풀풀 풍기네, 정말. 아,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아저씨들아. 지팡이 부러뜨리기 전에. 아, 쉰내 풀풀 풍기면서 어딜 끼려고. 정말 싸구려 모임이네요. 싼티 냄새 줄줄 나네요. 아니, 아재들. 술 모임에 무슨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 위해 테라스 쪽에 처앉고,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사진 쳐 찍고, 티 내고, 방송 나왔다고. 그 잠깐의 세간의 관심을 받은 걸로 어깨 뽕이 올라가가지고, 무슨 스타가 된 것 마냥, 육가 꼴가 연병 개 지랄들을 떨고 계세요. 예? 뭐, 인스타그램 뭐, 저 인플루언서 됐어요? 연병들을 하시네. 늦바람이 참 무서운 걸 느낍니다. 잠깐의 관심에 눈이 돌아버린 거 아닐까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10대 때, 20대 때 놀고 싶었지만 못 놀아볼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예. 나는 솔로를 PD 수첩이나 그알 같은 시사 프로로 보는 거지 누가 예능으로 본다고 모임에 초대를 합니까? 애초에 프로그램 포맷 자체가 하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짝을 못 찾아서 그래서 그런 어떤 겸손한 속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방송 나왔다고 좀 재밌는 장면 한번 좀 이렇게 연출했다고 일반인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내 쌍에서 깝싸고 이효리님 인스타그램 들어가가지고 깝싸고 에?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좀 알아보고 나는 솔로 나오신 분 아니에요? 영철님 아니에요? 아니 맞습니다. 에,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 에. 아 좋네. 이러고 다니니까 욕을 얻어 처먹는 거라고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좀 시원합니다. 좀 시원하죠? 여러분들. 예. 쌈마이 어디 이태원 헌팅포차 같은 데 다니면서 쌈마이 여자들이랑 놀다 보니까 분간이 안 되시나 본데 사리 분별 좀 하세요. 아저씨들을 왜 만나나요? 아 진짜 돈 없어서 참는다.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것 같은데 자의식 과잉 작작 좀 하시죠. 지들 알아봐달라고 테라스에서 맨날 술 처먹고 헌팅하고 쌈마이 같은 애들 만나고 다니니까 효리 언니도 그 급인 줄 아나. 술자리에서 여자 부르듯이 씨발 하급은 하급끼리 노세요. 낯설 팬이고 친목을 다질 거면서 MC들이랑 친목을 다져야지 지들이랑 왜 다짐? 그냥 일반인들 잠깐 방송 나온 걸로 지들이 연예인 된 것 마냥 행사하고 다니는 게 존나 웃기네. 진짜 부끄러운 줄 알면 그냥 가만히들 있어라. 니들 이러는 거 낯설 출연진들 전체를 욕먹이는 거야. 아 이게 좀 낯설의 폐해 같아요. 이제 회차가 거듭되고 또 시즌제가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관음형 예능이라고 할까요? 좀 표현이 좀 센가요? 관찰형 예능이지만 뭐 일반인들의 연애 이런 그것까지는 내가 굳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인플루언서가 왜 인플루언서겠습니까? 이제는 그 프로그램의 진정성도 좀 사라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관심 받기 위해서. 뭔가 자기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겉모습에 하자가 없어 보여. 이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몸매가 좋아 피부도 좋아. 근데 연애를 안 한대. 못쏠이래. 믿기 힘든 설정이 믿기 힘든 세계관이죠. 그렇다면 뭔가 대단한 어떤 이 하자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카메라가 상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카메라를 의식하고 기존의 나는 솔로를 보던 시청자들이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생리를 아주 잘 꿰뚫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출연해가지고 어떤 모습 비추겠습니까? 아주 가식적이겠죠. 카메라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식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이 안에서 나오는 뭔가 주목받는 사람들도 되게
털털하고 가식적이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을 텐데요. 그죠? 저는 이 프로그램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좀 거지 같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진정성이 없죠. 관심 받기 위해서. 그리고 얼굴 비추고 그 안에서 사실상 가면 쓰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면서 착한 척하고 그래서 자기 관심 갖는 사람들, 나한테 관심 갖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예, 그 안에서 내가 뭐 고를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연애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다고 전 봤어요. 인스타그램이 이제 알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나는 솔로 몇 기 출연자 누구 인스타그램 치면 다 나와요. 예, 나대지 않죠. 근데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한테 뭔가 팬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잘못됐고 아주 거만하고 육값 꼴값 개 지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솔로. 예. 그리고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필히 걸러라라는 말도 좀 하고 싶네요. 예. 제가 오늘 좀 발언의 수위가 셉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관음 예능 자체에 이게 큰 관심 갖는 사람들은 뭔가 글쎄요. 저는 좀 인간적인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거지 같은 프로그램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왜 사실 예능이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좀 그런 단점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뭐 나 혼자 산다라든지 이런 연예인들 관찰 예능 같은 경우도 초반에 정말 그 털털하고 사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 뭐 시장에서 장 봐가지고 집에서 그냥 막걸리 한 잔에다가 털털하고 그냥 정말 소탈하게 사는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야 연예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사람 사는 거 별거 없구나 하면서 거기서 어떤 내적 친밀감을 쌓고 유대를 쌓지만 지금의 어떤 관찰형 예능들을 보면 어때요? 장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PPL도 하고 네, 좀 그렇죠. 예? 미운 우리 새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PPL 범벅입니다. 광고 범벅. 예. 그리고 이게 내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지만 그것조차 연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이 카메라에 담기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연예인들의 시점에서 본다면 수많은 카메라가 있고 수많은 제작진들이 있어요. 거기서 내 정말 100%의 찐 모습이 나올까요? 이제는 더 뭔가 간사해져서 그런 척하면서 그러니까 이 가식이라는 게 안 보여지게끔 꽁꽁 포장지로 연기로 이제 그런 포장지로 감싸는 거죠. 이 가식을 포장지로 감싸는 베테랑이 돼버린 겁니다. 이 관찰 예능 출연자들은 항상 그 안에 가식이 있고 솔직함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예. 가식을 감싼 어떤 연기, 털털한 척, 소털한 척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걸을 능력이 되시면 보시면서 재미만 뽑아가는 거예요. 재미만 보고, 예, 흘릴 건 흘리고, 예,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